춤을 춰보려고 뭐 혼자 뭐 슬릭백도 춰보고 해요. 진짜 그걸 보통 어디서 해요?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아니 그냥 샤워하다가도 한 번씩. 스모크 챌린지는 어디까지 해봤어요? 스모크 챌린지는 거의 그냥 라이터 껐다 바로 그냥. 그냥 담배불 붙이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예술 문화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 살롱들입니다. 아 오늘 게스트는요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그 애들이 누구냐 어서오세요 이재욱 그리고 이진영 배우 와 엄청 빨리 가야 되는 거 같아 와 진짜 긴장된다 근데 연예인 보는 거 같아 와 비율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진짜 너무 이쁘세요. 어? 진짜.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디 뭐? 앉을까요? 아, 아니, 아니.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줘요. 너무, 너무 이쁘세요. 뭐라고 하셨죠?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아, 키가 엄청 크시구나. 아니, 아까 얼굴 얘기한 거 있어요. 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쁘세요. 네. 아까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담겼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웰컴 티가인데, 어? 뭘 갖고 오셨나요? 아유 비밀이에요. 어? 아 그래요? 보도씨 갖고 와주시는 아무거나 드시고 싶은 거 고르세요. 봉봉을 뭐? 아니, 좋아해가지고. 봉봉 좋아하세요? 좋아해가지고. 어 봉봉 새롭네. 을로 좋습니다. 아니. 왜요? 왜 다 옆자리 안 앉으려고 하세요? 좋습니다. 좋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저희 살롱 드립은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아? 호도 알이 잘 안 나오나요? 그러게요. 거기 안에 있어요? 어 나오네 주르륵. 다 빼셨어요? 예. 그 알맹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서운하잖아. 괜찮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재욱 배우는 그러면 살롱드립 누구 나오는 거 봤어요? 어 저는 보통 선배님들 나오는 거 좀 봤었어요. 그 이성민 선배님이랑 저 편 윤정 누나 나온 편이랑 오. 송강 씨 나왔던 선배님 나왔던 주로 그 배우분들 배우, 나왔던 네. 걸 근데 왜 김희애 선배님하고 조진우 선배님 그럼 안 봤어요? 못됐어. 진짜 하카카카 웃으신다 진짜. 저 이거 너무 실물로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근데 그렇죠? 너무 팬이에요. 저는 어? 이 얘기를 정말 둘 중에 누가 더 팬인지 경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요? 그 술 한 잔 찍그려가지고 제가 그 영상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시상식에서요? 뭐 무례한 느낌도 없고 너무 막 재밌고 세상에 참 MC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요? 또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은 재욱 씨가 1점 가져갔어요 준영 씨 분발해야 돼요 털털하신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그렇거든요 되게 털털하게 나 혼자 산다 때 술 집에서 혼술 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 꾸밈 없는 게 되게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오, 세상에 그러니까 말을 너무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네 두 분 다 아 그래요? 네 상대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제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귀 빨개지는 거 봐 제가 얼굴이 되게 많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부끄러움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점이 재밌어요? 그냥 이제 말을 할 때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재밌어요 네. 되게 젊은 더블루랑 얘기하는 것 같다 손지창, 김민중 선배님처럼 케미가 좋다 이런 뜻이죠 작품 하면서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저희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요? 분의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중엔 좀 거리도 두려고 하고 작품이 워낙 쫀쫀하게 막 붙는신인데 너무 막 얼굴만 봐도 얼굴만 봐도 웃고 막 이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살, 한 살 차이라고 네, 한 살 차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현장에서? 현장 오기 전부터 저희가 일본에서 스케줄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시상식 스케줄에 가서 같이 상 받고 그때 뭐 리딩도 하기 전인데 벌써 그때부터 밥 먹자고 해가지고 호텔 앞에 식당 가서 막 밥 먹고 시상식 뒷풀이 앞으로도 이제 자주 봐야 되니까 되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밥 먹자 아니 제가 밥 먹을래? 이런. 어디 인터뷰에서 봤을 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시는 진짜 분이라고 진짜 심해요 제가 그럼 진짜. 보통 이제 기다리잖아요 누가 네. 손 내밀어주기를 근데 네네. 근데 이게 또 동생이랑 해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경험이 빨리 친해지려면 먼저 이제
해야겠다. 형들한테 배운 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 와서 대기실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내밀더니 끝나고 뭐해? 그래서 뭐 밥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먹을까? 나 일본어 되게 잘하는데. 어머 세상에! 일본어 잘하세요? 일본에서 활동 오래 했어가지고. 아~ 주문을 다 해주세요 일본어. 뭐 아무거나 주문해봐 주시면 안 돼요? 이라시마세! 너무 좋아. 이라시마세! 이거요. 도리아이즈. 어 도리아이즈. 마 나마 요츠데 소시데 오스스메떼 아리마스. 일단 맥 그 생맥 주시고 생맥 내 추천 오, 메뉴. 오. 나 그것만 딱 알거든.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아, 토리아에서 나가 밀고 나가. 제일 많이 써요, 코리아에서. 코리아에서 나무 밀고 다사 이거. 이것만 알면. 그때 말 놓고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루 만에. 내밀어준 손 덕분에 엄청 하루 만에 친해져가지고.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웠죠, 형한테. 되게 시크할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털털하고 남자다워요. 그게 약간 반전 포인트였어요. 다 갖췄네. 네. 살짝 뭐 허술한 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아 준영이 형은 이거 이런 걸 얘기했어요? 뭔데?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불안하게 하지 마. 준영이 형은 약간 이런 어떤 환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되게 현장에 스탠바이가 엄청나게 빠른 배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기 힘든 환경의 세트장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야 5초 봐! 5초! 빨리 갖다줘! 그래서 그 구석에서 옷 훌러덩 벗고 막 이런 게 시간을 되게 많이 아껴주는 프로페셔널해 보였나봐. 엄청 멋있었어요, 그런 그치. 모습들이. 머리에 하는데도 야 이거 지금 이런 신이니까 그냥 가자. 야 빨리 가자. 이거 빨리 찍어야 되니까. 이런. 뭐 왜 약속 있었어요? 야 빨리 빨리 가! 하지마 나 그냥 할 거야 지금 막. 아니, 그런 거 실제로 막 알몸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처음이야. 나 그냥 신이 그냥 신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왜 그래? 그 조롱을. 저요? 맞아, 되게 못됐죠.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괴롭혀 주세요. 어 그래요? 아니요. 아니 되게 모순이 많은 사람이네. 아니 네. 아까도 들어와서 분명히 외모 칭찬 해주셨기에 여기 앞에 보고 해달랐더니 또 안 해주시고 이걸 버젓이 갖고 오셨길래 뭐예요? 이랬더니 또 비밀이라고 그러고. 아 약간 궁금한 게 좀 많은 사람. 아 그래요? 이거 뭐 수건 아니에요? 수건 아니고요. 저 이제 홍보 타이틀이 이제 금수저도 흙수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금수저를 제작해가지고. 어 진짜? 네. 제 팬자랑 한번 하려고. 와 그러면 직접 까봐도 돼요? 와 그럼 이걸 언제 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로얄로드 막 마지막 촬영쯤에 이제 해서 보내주셨어요. 팬분들 이거는 안 구겼어요. 우와! 예쁘죠? 너무 고퀄인데? 어? 너무 예뻐! 오, 진짜 예뻐요.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해. 오. 그거 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 지저분해. 지저분해.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서로 매력적이잖아. 오,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팬분들이 진짜 엄청 고민 끝에 이 선물을 해주셨겠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준영 씨도 팬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희 팬분들은 제 사진이랑 뭐 이렇게 직접 글 쓰신 것들 책으로 이렇게 막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그런 거 읽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좀 지치거나 그럴 때 약간 보고 좀 다잡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되게 그 오랫동안 함께 온 팬분들도 많았겠다, 그죠? 네. 횟수로는 이제 11년 됐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팬미팅을 했는데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행사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쉽게 마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잘 있었구나 하는데 약간 오랜 시간 나랑 같이 자라온 듯한 느낌. 아, 그래도 잘 버티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부끄러워가지고 참. 그럼 팬미팅 때 뭐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 하긴. 어? 나 그거 봤는데 이재욱 씨가 계획 중에 콘서트를 해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할 것이다. 봤어. 아 그게 마음은 너무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춤을 춰보려고 뭐 혼자 뭐 슬릭백도 춰보고 해요. 근데 인스타에 준영이 형 춤추는 게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막 이렇게 떼면
가만히 있으라고. 숨하지 마. 가만히 있어. 어. 세상에. 슬립백 돼요? 가능했어요? 안 돼요. 이게 그래요? 죽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난 이유를 모르겠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슬립백 돼요? 저도 그건 잘 못해요. 크록스를 안 신어서 그런가? 안 되더라고. 이게 약간 좀 밀리는 감이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게 안 닿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론도 잘 모르는 거지 사실. 그냥 해보는 건데 안 되는 거지. 그걸 시도를 하시네.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어요. 또 뭐 해봤어요? 한국에서 되게 뭔가 좀 팡 이슈가 됐던 춤들 있잖아요. 뭐 여자 스모크 챌린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그걸 보통 어디서 해요?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해요? 아니 그냥 샤워하다가도 한 번씩 샤워하다가는 슬립백 하면 안 돼. 머리 깨져. 그거는 현장 같은 데서 이제 가다가 그냥 복도가 이렇게 길다 그러면은 뒤에 한번 이렇게 싹 봐주고서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밟아보는데 이게 안 돼. 스모크 챌린지는 어디까지 해봤어요? 스모크 챌린지는 거의 그냥 라이터 껐다 바로 그냥 그리고 그냥 담배불 붙이는 거잖아. 춤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있으신가 보다. 욕심은 있어요. 이따가 혹시라도 그냥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싶으면 추셔도 된다 이거지. 추시라가 아니라 추셔도 조롱하지 않겠다 이런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이재욱 배우 하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싹툰 바가지인데 상처투성인 금수저에게 잘 어울린다. 저 사실 그런 캐릭터를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어루란 작품에서 했던 캐릭터인데 너무 감사한 얘기죠. 이런 거 잘할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금수저도 보내주시고 막 한가 너무 감사한데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를 좀 못 버렸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아니야 잘생겨서 그래. 아니야 너도 잘생겼어. 친구처럼 해봤어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전 제가 흑수저인 줄 알았어요. 아~ 이미지적이나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 그 예전에 흔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귀공자 스타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가 금수저를 해서 왜?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러면은 금수저가 나왔으니까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로얄 로더는 이제 왕자의 길을 걷는 자라는 뜻인데 한태호 걔네 아버지가 걔네 엄마 죽였대! 넌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나. 니미가 갖고 튄 5천! 해미? 나 그런 거 없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 주인공들이 점차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어. 아니 이재욱, 이준영, 홍수주 배우 세 분을 로로즈라고 부른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근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티저랑 예고편이랑. 근데 그때마다 이제 로로즈라고 불러주시는 거 보고 얼마 알았어요?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 거. 저는 뭐 엊그저께 알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따끈따끈하네. 네, 로로즈. 로로즈라고. 너 왜 이렇게 어색하지 로로즈가? 로로즈요? 이걸 우리가 직접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 부끄러운 거. 혹시 저는 안 부끄러워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원래 사람 이름도 계속 불러주면 익숙해지잖아요. 로로즈야, 로로즈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입에 익숙해져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끔. 듣자 하니까 아주 유명한 웹툰 작가님들이 그려주셨다고. 어머. 오. 오 멋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 둘의 케미를 보고 현관이라고 또. 현관? 아까 들은 말 쓴다. 대기실에서 다시 들었어요. 현관이 뭐예요? 뭐 혐오하는 관계성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를 혐오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현관. 혐오하다가. 혐오하다가. 혐오까지는 아니고 이제 잠깐 싫어하다가 이제 친해지거든요. 오.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고 이제 홍수주 배우는 이제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고. 그럼 실제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때도 약간 연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미 이제 길을 정해 놓으셨었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학교 내 막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이러면은 그 소문 막 많이 나잖아요. 사람 중에. 그렇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라면 조금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좋았어.
이게 동급생 친구들이 계속 춤을 춰달라고 이제 했던 적은 있었어. 어디서 춤을 춰? 교실 앞에서 그냥 왜요? 거기서도 또 추시게요? 슬립백 추려고? 슬립백 추시게요? 어딘지 알면 거기 가서 추시게요? 아니, 성수가동학교인데 길 가다가 복도에서 쳐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막 윈드밀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옛날에는 거기서 많이 쳤었지. 그 지하철역 역 거울 앞에서. 저 때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힙합하고 파핑을 그때 했었어가지고.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아. 그치. 무슨 리액션이야? 멋있다. 진짜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뭔가 좀 슬립백 출래? 어머, 그 미소는 뭐예요? 그 수줍은 소녀 같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오? 저희 어머니가 밖을 못 나가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을 못 하죠. 진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지. 자, 그러면 오늘 불효 한번 저지릅시다! 그럼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평소에 딕션이 좋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죠? 계속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일부러?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글 같은 거를 보면 소리내서 좀 많이 읽는 습관이 좀 있어요. 대본 같은 거 받아도 뭐 그냥 대본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로얄로더 대박 금수저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표시가 그래요. 육성으로 이렇게 내서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엽기 떡볶이 뭐 이렇게 막 읽어보는 거예요. 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같아. 한글 갓된 애기가 간판 보면 읽잖아. 3인 상회! 뭐 형제 슈퍼! 막 이런 것처럼. 그럼 식당 가서 사장님 여기 엽기 떡볶이 2인분 하고요. 오뎅 추가해 주십시오. 결제는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떡볶이 먹을 건데 하면 제가 이미 흘렸던 걸 알아요. 계속 이거를 의식하면서 그러면 하시네. 이제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 떡볶이 주시고요. 그리고 콜라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그래도 이제 잘 해내고 있지 않을까? 효과가 생각. 있으니까. 아니 근데 연기하기 전에 목을 아주 특이하게 하던데요? 장사리라는 영화 찍을 때 김성철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성철이 형이 쓰는 방법인데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돼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목 한 번만 풀겠습니다. 레디 액션 연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준영이 형은 나중에 처음에는 막 보면서 웃다가 나중에는 준영이 형 들어오면서 이게 좀 흥을 돋구는데 좀 일조를 했어요. 목 한번 풀면은 이제 막 조명팀에서도 막 조명으로 촬영 사랑이다 이제 다 같이. 좋네. 네. 촬영 현장도 엄청 힘든데 파이팅이라도 외치면 그 파이팅 할 때 그 주는 그게 또 있잖아요. 기운이 있으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대형견의 느낌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골든 리트리버 영상을 그렇게 찾아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 대형견이 도대체 뭘까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걷는 거라던가 막 뛰고 나서 이제 약간 숨 쉴 때 걷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형견처럼 걸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되게 쟤 왜 이렇게 저렇게 귀엽게 걷지? 호세포스하게 막 이렇게? 포스하게 걷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 영상을 좀 많이 봤고 막 웃을 때 있잖아요 강아지들. 약간 요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웃음을 한번 지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그 작품 준비할 때 알고리즘에 강훈련사님 엄청 많이 떴겠네.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동물농장이랑 무조건 떠. 많이 떴어요. 아니 팬들이 우리 준영 씨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소준영이라고 한대요. 진짜 너무 대단해요. 그래 그 작품을 보는 눈도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 아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기준이 있어요 작품 고르는? 그거 왜냐면 막 진짜 좀 아주 막 못대청하근 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도 없는 그 악 중에 악 막. 이게 캐릭터 결 자체가 좀 말씀해주신 듯 좀 세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준영인 게 아니라 그 여자 돈 이렇게 뺏어내 뭐 맞아 그랬 때문에 핑핑이 발로 차네 약간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많이들 어떤 역할로 가장 많이 알아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걸? 마스크걸? 20대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이거를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만 오랜만에 보면
아이고 20대 파격적인 행동. 되게 그거 같다. 예, 옛날 그 작품 홍보하는 슬로건처럼 20대 가장 파격적 행보. 뭐 이런 거. 만날 때도 그렇게 있어요. 20대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갖고 계신다. 그만하라고. 저는 이제 너무. 아 근데 마스크를 보는데 제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으로? 너무 캐릭터 소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고 진짜 뭔가 좀 얄밉고 보다가 좀 질투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놀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20대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청 싫어해. 아니 이거를 기분 좋게 놀리네 그래도. 아 근데 이 기분이 그게 좋진 않아요. 썸 좋지 않아요. 좋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너 이 안에는 너무 예쁜 칭찬인데 포장이 그지 같은 거지. 근데 그 알맹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알맹이는 너무 좋은데. 그래 배우로서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 얄미울 정도로 그게 난 진짜 최고 칭찬 같아. 질투 나는 거. 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맞아. 그러면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작품 딱 보면 아 우리 준영이가 그래도 캐릭터 소화를 잘했다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든 역할만 하니? 엄마는 이제 어떤 고생을 좀 더 치는 것 같고 아버지는 냉철하세요. 아 옛날에 아빠가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 동아리에서 연극부를 하셨고 또 뭐 연출을 한번 하신 적 있대요. 그래서 되게 냉철하게 이 부분은 너무 별로였고 힘 좀 더 빼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고생은 했다. 좋은 선생님이네. 약간 그런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작품 나오면? 이제 뭐 찍는다고만 하면 좋아하시죠. 어머님 항상 이제 되게 다 챙겨보시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무조건 보시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 되게 잘 하게 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 진짜? 어머님, 아버님 신기해요. 그러면 어머니 계정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아마 누나가 이제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엄마랑 팔로우 안 했어요? 마팔이요? 응. 안 했어요? 가서 상의 한번 해볼게요, 엄마. 마팔이나 하세요, 슬립백. 하지 말고. 별꼴이야. 효자! 뭐 효자인 척 하면서 엄마 계정에 마팔이나 하시라고요, 마팔이나. 와, 진짜. 와, 대박. 대박. 엄마, 근데 약간 소극적이셔서 너무 또 관심도가 커지면 안 돼서. 말이 다 못하네. 아니, 부모님도 계정 갖고 있으세요? 예. 네. 아버지가 또 글 쓰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X? 전 트위터? 거기서 이제 가끔 활동을 하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뷔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그러면 잊지 않고 이제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어머 어떡해. 완전 옛날 어렸을 때 사진 계속 올려주시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일하고 있다 저는 보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팬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를 정확히 아시네. 아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멋지다. 멋쟁이 아빠시네. 두 분은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나 무슨 듀오야 뭐야? 이런 거 계속 물어봐.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전 위로 누나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어? 어떤 스타일의 누나예요? 가끔씩 보이는 모습들이 전 너무 동생 같아요. 누나가? 누나가. 애교가 좀 많아요. 누나가? 야 뭐 진짜 고생했겠잖아.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 우리 동생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신나요. 얼마나 애정이 많겠어요. 누나랑 싸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싸웠었던 것 같은데 저 성인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싸웠었어요. 어떤 여동생이에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동생 얘기하는데 승부욕이 제일 먼저 저한테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춤을 추면 걔도 춰야 되는 거예요. 어마. 운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걸 다 했었어요. 어마. 내가 당신을 이기겠다 약간 이게 너무 느껴지니까 약간 저도 지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운동 했어요? 홍무술이라고. 와! 동생도 검은띠 땄어요. 우와 짱 멋있다. 진짜? 그래서 둘이 싸울 때 진짜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 너무 그럴 것 같은데. 그날 배운 거 다 쓰는 거야. 검은띠 땄던 건 배운 거 다 쓰고. 너무 무섭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연락 와요. 힘들지? 잘하고 있지? 이러는데 가끔 이제 찡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가끔 그렇게 해주니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와 아니 여동생 분한테 마라탕 사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그건 뭐예요? 마라탕을 제가 시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머 처음 시켜봤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마라탕을 안 먹을 때였어요. 중독되기 전에. 지금은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채니까 되게 많이 담았어요. 뭐 와서 또 담고 뭐 막 담았는데 이게 세 팩이 온 거예요. 마라탕이? 얼마 결제했어? 얼마 결제? 8만 얼마?
고기도 추가하고 이거에 그걸 몰라 정량이 어떤 마라탕만 마라탕만 네, 탕만 그 정도면 그 욕탕처럼 안에서 씻어도 되겠다 마라탕 이제 인원이 네 명이니까 엄마 아빠까지 해서 뭐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해서 이제 먹었는데 세 팩이 온 거야 세 팩이 와서 나는 그거 시키고 다음날 일정 때문에 갔는데 이제 이틀 동안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누가 마라탕을 이렇게 시키냐 그래서 또 특공무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서운해가지고 왜? 오. 아니 야 모를 수도 있지 그거를 그치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냥 그러냐? 또 싸워 아니 그걸 자기 그 SNS 때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올리면서 너무 귀엽잖아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앞에서는 그래도 약간 자존심 지키고 싶어가지고 SNS에다가 혹시 그 마라탕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냐 팬들한테 좀 팬분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정보 이제 수집을 잘해서 이제 되게 잘 시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재훈 씨가 징크스나 미신을 엄청 믿으신다면서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뭐 이제 저 렌즈를 끼는데 아침에 렌즈 끼고 이제 휴지통 한번 번져봐요. 들어가면 아 오늘 사병들이 재밌겠다. 잘 되겠다. 오늘은 어떻게 던져서 들어갔어요? 근데 양쪽이잖아요. 양쪽은 안 들어갔어. 잘 모르겠어. 그 한쪽 슬릭백으로 채웁니다. 레전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촬영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떡해? 진짜. 찝찝하잖아. 들어갈 때까지. 아. 나 한 발짝 멀어진다. 나 멀어졌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야. 멀면서 아. 던져보고. 맞춰가는 네. 거죠, 운이랑. 네, 그치. 맞아, 맞아.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저는 아예 없어요. 미신 안 믿어요? 네. 꿈도 안 믿어요? 꿈 해몽 안 해봐요? 네. 그건 뭐 피곤해서 꿨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진짜? 저 하루 종일 터벅터벅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 거 걱정돼가지고. 맞아. 나도. 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꿈해몽. 저도. 아, 저는 옷 색깔도 막 엄청 검색해보고. 옷색? 꿈에서 나오는 옷 색깔? 꿈에서 내가 뭘 입고 있었는지. 노란색 옷을 입은 꿈. 검정, 나만 검정색인 꿈.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나오든가요? 나와요. 다 나와요. 아니 처음부터 되게 잘 되셨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라이징 스타다. 제가 인터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완전 운 좋음이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그냥 무언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또 난생 처음 봤던 오디션에 제가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 첫 촬영을 스페인에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첫 촬영을 스페인에서 하는데 그치. 연기도 처음인데. 연기 처음인데. 저 그래서 처음에 자 이제 뭐 재욱이 형 갈게요 이러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갔어요 저 얼굴 찍는다는 건데 아 촬영 갈게요 야, 이러는데 가라는 줄 알고? 네, 저, 진짜로 아 그치 뭐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지 근데 귀엽다. 그런 작품이 그래, 귀엽다.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게 좋은 작품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능에 좀 욕심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항상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막 빨개지고 이러니까 잘 못하겠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떠세요? 예능 좀 하고 싶으세요? 아 근데 예능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보석함은 어땠어요? 아 보석함 되게 재밌었어요.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하긴 맞아. 또 서춘 오빠랑 네. 그때가 그게 뭔가 프로그램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어가지고 석천 형이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이춘 이날 시간 돼? 그래서 뭐 어디 또 오픈하는 줄 알았던 거지. 가게 오픈하는 줄 알고 오셨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어디라도 갈 작정이었네. 석천 형이 불러주고. 아 그렇죠. 저는 되게 의리수시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부르면 와요? 아 그럼요. 어? 왜 자꾸 플러팅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 떼면 사람 허하게 만드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모으고 있는데 여행 멤버. 아 네. 제가 부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멤버. 지금 제가 이 살롱드립에서 예능 혹시 하시고 싶으면 누구랑 하고 싶냐 당연히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면전에 있는 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은 분이 이제 고윤정 배우랑 그 카리나 씨를 모았는데 이준혁 씨도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거기를? 그럼 스카만 발만 한번 걸쳐볼게요.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그냥 보고 씩 웃는 그런 거니까. 자 지금까지 무례한데 친절한데 장난스러운 저의 지구준 질문을 받아쳐주신 우리 이재욱 씨, 이준영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살롱들이 함께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둘 다 예능을 나왔을 때 유효타를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는 타입의 예능감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유, 아니. 아 어떡하지?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또 선배님 뵙고 기분 너무 좋았고 첫 홍보가 또 살롱드립이어가지고 아마 시작이 좀 좋지 않을까. 아 감사해요.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워낙 팬이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할 맛 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인생 네컷처럼 네컷.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앞에 쓰시면 제가 뒤에서 가운데 같이 가운데 진짜 크다. 내가 누구 이렇게 보다니. 어떻게 지금 맨날 이렇게 봤는데. 하나 둘 셋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름 석자가 나오면 뭐랄까 좀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오셨을지 장도연 씨 좋아한대. 도연 씨 이상형이라고. 조만간 고백 장도연. 인석구. 나는 좋아하냐? 이거 하나는 누구 주실 거예요? 이거는 혹시나 가져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래. 구독자분들에게 드려야겠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뭐 댓글로 무슨 뭐 삼행시나 너무 좋다. 로얄로 사행시?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야리야 얄. 그러면 로로즈 로로즈? 그러면 로로즈. 선택권을 좀 드려서 로로즈랑 로얄로더랑 디즈니 플러스 육행시는 점수를 더 드릴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